얼굴이 참 이쁜 얼굴이에요. 마스크 벗어봐요. 잠깐만. 쓰세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 참 얼굴이 사갔어요. 이쁜데. 고생으로요? 아니. 마음의 심란으로. 응? 맞아요. 그냥 사람이 이 일적으로 고생한 것은 얼굴 삭제는 않아요. 웃으면서 하기 때문에 또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안 쪽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니는 늘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회사 가서도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이 두두두두두 시간만 되면 떨려요.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가 초 시계라고 보면 돼. 내 심장이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수준에 열심히 진짜 개미처럼 일을 했단 말이지. 개미처럼 일해서 조금 알뜰하게 벌어놔. 언니 스타일이야. 언니는 조심스럽게 가는 스타일이지 크게 확 질리는 스타일이 못 돼. 맞아요. 항상 안정 쪽으로 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뭐든지 사람하고 대인관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일적으로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일하는 거지. 언니는 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법이 없어. 성향 자체도 그렇고 사주 자체도. 그래서 안정빵으로 가고 싶은 게 언니의 마음이야. 네.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나 천역 있다. 나 천역 있어. 너 사업 좀 해볼래? 아니요. 저는 사업 체질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언니는 딱 그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나무 돈도 언니는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뭔 말인지 알죠? 네네. 그런데 어? 요놈의 소방 새끼는 새끼라고 그럴게요. 하나는 개미고 하나는 배짱이에요. 진짜 배짱이에요. 어디서 그 용기가 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돈도 없으면서 지 오늘 돈 있어요. 응? 왜? 마누라가 벌어온 거 다 지 돈이에요. 대답 좀 해주지? 네. 응?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기면 기다리고 대답해야 하고. 맞아요 선생님. 그치? 네. 그리고 내 우리 마누라 집 것도 다 내 거야. 그냥 이렇게 있을까? 대답하지? 네. 그쵸? 네. 그리고 또한 응? 시댁에 있는 돈도 다 쓸 거야. 그리고 또 물어봐. 남편이 왜 출연인을 입고 있어요? 네, 뭐. 네. 네, 맞아요.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까요? 네. 우리가 직장 다닐 땐 출연 입고 직장 안 다녀요. 네. 그쵸? 네. 내가 아무리 공장 다니더라도 출연 입고 공장 안 다녀요. 네. 그러면 출연이 있는 게 내 눈에 포착이 됐다. 네. 그러면 집에서 컴퓨터하고 논다는 뜻이에요. 응? 만약에 직장 다니면은 네. 우리 신랑이 직장 좀 오래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니 소원일걸요? 네네. 그쵸? 네. 오래 안 붙어 있어요. 평생 이래요? 예. 누가 한마디 해버리면 나와버려요. 어? 이 꼴 같지 않는 자존심이라 그래야 되죠. 네. 그리고 이 남자로서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신랑이. 네. 이 생각 자체가 너무 그릇이 안 돼요. 가정의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결혼하신 거예요. 응? 처자식을 먹여 살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결혼하신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까? 자기 돈 벌기 싫은데, 어? 직장 가서 나무 밑에서 시키는 거 싫은데, 남자가 직장 다니겠니? 안 다니지? 어? 조금 딱, 만약 사장이 뭐 좀 해라. 뭐 하면서 욕 한마디 하면, 아이, 씨발, 여기 아니면 나 직장 없나? 내 처자식 생각을 안 해. 때려치워버리는 거야. 아니, 사람이 왜 그래요? 야, 네 신랑한테, 네가 네 신랑한테 물어봐.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 왜? 편한 일만 하고 싶지. 힘든 일을 하기 싫어. 어? 그리고 내 몸으로 쓰는 일은 죽어도 싫어. 그래서 신랑의 이 잔머리는 너무 잘 돌아갈 거야. 네. 속아 넘어갈 정도로. 네. 이 말빨하고 잔머리는 너무 잘 돌아가. 네. 그래서 내가 직장 있다가 우리 신랑 들어오면, 아니, 우리 직장 있다가 오늘 저녁에 간다. 한바탕 해야 돼. 우리 신랑 한바탕 하려고 딱 마음먹고 집에 갔어. 네. 한바탕은 개뿔이 한바탕 해. 신랑이 벌써 이 머리로 나를 조져버리는데. 네. 그럼 할 말이 없어. 신랑 말을 들어보면 당장 한 달 있으면 100억이 들어오거든. 그만큼 뻥을 친단 말을 하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나 뭐 그런 쪽 뭐 신랑이 그리고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나이로 보여.
근데 지금 애기 노릇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고등학생 딱 그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 애기 노릇하고 있다고 지금. 응? 그쵸? 네. 진짜 누구 말 들어?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안 짜니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이 힘들고. 네. 응? 아마 내 신랑하고 살면서 내 식구들 눈치 깨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미안해. 저 막나니 새끼하고 살면서 내 친족 돈 다 거들면서 내 돈 다 거들면서 어? 내 신랑이 조금만 버텨줬더라면 당신 그래도 어? 이 지역에서 좀 좋은 집 살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개미처럼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냐. 이 배짱이가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데. 작년 수전에, 재작년 수전에, 5년 수전에 지금부터 거지 안 된 게 고맙게 생각해. 아마 돈 앙짱 깨먹었을걸? 네, 맨날 속아가지고 몇 번 해줬어요. 왜? 이 사람이 돈 쪽으로다가, 내가 도박 쪽으로든 돈 쪽으로다가, 분명히 이 사람이 언니네 돈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제 3자의 돈까지 쓰라는 사람이거든. 그걸 다 언니가 다 해결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 신랑이 밖에만 나가도 불안한 거고 집에 컴퓨터에 앉았어도 불안한 거고 맞아요. 차라리 잠자는 게 나아. 잠잘 때는 쟤가 앉아지랬잖아. 그치? 응? 그러긴 한데 잠자는 모습도 진짜 아니 엎어버리고 싶어요. 엎어버리고 싶은데 네. 그 잠잘 때는 쟁 안 저질리잖아. 밖에 나가도 또 무슨 쟁을 저질릴까? 전라도 사투리예요, 쟁이. 무슨 짓을 할 거야? 네. 또 컴퓨터에서 또 무슨 짓을 할까? 이 신랑은 이 정신 상태가 완전 4차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컴퓨터만 하는 거 보이지 않아요. 컴퓨터 주식만 하는 거, 주식하고 뭐 포터, 뭐 게임 있잖아요. 돈 먹고 돈 먹는 거. 그런 것만 막 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여자의 유용이라면 여자의 그 있잖아 옷 네. 벗는 거 네네. 그것도 다 그 게임 그 컴퓨터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헉, 정말요? 이 거지 같은 새끼.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네, 관심이 없어요. 전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제가 돌아버리겠다. 그럼 관심이 없어. 유형전 찍어. 하, 진짜 그러고 싶은데 이게 진짜 애를 위해서 그게 좋은 방법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요즘에 진짜 이혼을 하라는 막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도 애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쪽에 많이 포함된 무당이거든. 한 사람에. 근데 이건 애기가 봐서 좋을 것도 하나도 없고 애기가 지는 아빠한테 신뢰를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엄마가 애기 당당하게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나는. 오히려 그래. 이혼하는 게 나아요? 나는 그래. 이런 생각을 않고 가정을 애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고 내 와이프가 어떻게 고생하는 조차도 알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 집에 들어오면 언니가 일을 내 밖에서 지쳐서 일을 집에 들어왔어. 나 좀 쉬어야 되는데 그대로 언니가 집에 들어와서 또 해야 살림 또 해야 된단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응? 선생님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제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사람은 아웃.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처럼 살면 돼요. 그래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네가 돈을 못 모은 게 아니다. 그 거지 배짱이가 네 돈을 갖다 다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문제란 뜻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5년 전부터 이 사실은 이 신랑이 쇠고랑을 차야 될 순데 언니가 풀어준 거라고 쇠고랑을 알아들어? 어떻게 보면 언니가 들도 그렇게 들었는 것도 있어. 자꾸 마지막이겠지. 네. 안 하겠지? 마지막이겠지. 맞아. 또 직장 다닌다니까 또 돈 해주면 마지막이겠지. 네. 그렇게 언니가 자꾸 길을 들고 있잖아. 근데 누가 직장 다니고 싶어? 말하면 돈 나오는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정말 남이면 모를까. 같이 한 집에 있는 사람인데 이 빨리 해결이 끝나야 된다. 이거는 한 집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네, 맞아요. 빚이 연 줄리듯이 빚이 지금 자꾸 늘어나잖아요. 갚아나간 빚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 장모의 돈까지 다 내 집안 돈 다 쓴다 그랬죠. 다 돈을 갖다가 탕진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니는 아까 식구들끼리 막 뭐 형제의 난 자매의 난이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근데 언니가 그래서 식구들한테 고개를 어떻게 들어? 내 신랑이 그랬는데. 안 그래? 언니 살고 있잖아. 안 살고 있으면 뭔 새끼 찾기라도 하겠는데. 응? 내가 봤을 때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응? 이미 이 신랑인 사람은 서른, 응? 마흔 안짝에 일이 끊어졌어요. 응? 마흔 안짝에 일이 끊은 사람 일 나가겠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겠지.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일자리는 평생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일자리는 많이 있지. 아, 그 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일을 안 나간 것 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어? 그 사람한테 말한 거 언니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우리 대한민국에 응? 지금도 인력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그러나 사람들이 나 일자리 없다. 자기들이 고급진 일만 찾으니까 인력이 없지. 자기가 진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할 일자리 너무 지금 사람들이 부족해서 난리야. 아닌가? 그렇잖아. 편한 일만 신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신랑한테는 편한 일이 없다고. 응? 이 사람은 내 사업을 해도 말 안 먹는 수라고. 사업의 기질도 없다고. 어? 사업이라도 잘, 사업이라도 잘한다 치자. 그러면 내가 사업이라도 해줘서 돈을 벌게끔 하는데 사업도 못해. 근다고 제2의 주식, 투자 그런 것도 못해. 그냥 언니 살만 깎아먹고 있는 거야. 언니 너 핏만 빨아먹고 있는 거야. 어? 신랑이. 정신을 못 차려요. 됐어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물론 자기 사주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면 사주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내가 철 자식을 먹이 살려야겠다는 그 인내 하나로 일해봐요. 사주가 태어나더라도 그래서 사주가 바뀔 수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참아가면. 근데 신랑은 그걸 자차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언니의 탓도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자꾸 갚아주니까 아 우리 마누라한테 또 한번 몇 번 미안해. 그러면 또 해결되니까. 어? 언니 그만해요 이제. 그치? 됐어요?